취직 성공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꼭 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어, 회장님. 취직 성공하셨네요. 어, 뭐 우주님도 여기서 일하세요? 네, 저도 아. 이번에 첫 출근. 앞으로도 우주님은 저희 절대로 잘리지 않고 열심히 한번 기대해볼까요? 저희는 잘해야 되니까 올라가고 잠시만요! 어, 누구세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인턴 전성은입니다. 네, 이 회사에 뼈를 깎아 일하겠습니다. 아, 뭐 일단 일어나시고 제가 이렇게 뼈 가는 회사 아닙니다. 오늘 엠지덕지 않게 아주 성실한 신입이시네요. 네. 그럼 저희 열심히 일할 거니까 할까요? 네. 아, 올라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턴으로 오신 세 분 맞죠? 네. 네. 오늘 인턴 세 분께 저희가 디자이너 직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옆에? 네? 선배님 아니셨어요? 아니 뭐 앞으로 열심히 잘 해보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일 배우기 전에 선배님들과 간단하게 대화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이노베이션학과 시각전공 하고 있는 205학번 권세미입니다. 저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산업디자인학과 205학번 김희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인턴 일을 시작하게 된 신효죠. 저는 인턴 전성은 저는 인턴 이무준입니다. 네, 저는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 하러 오셨죠? 어, 디자이너 관련된 일 맞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첫날이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오늘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시각 디자이너는 총 네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는 브랜딩이나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상적으로 모션 그래픽이나 VFX, 영화 특수 효과를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UX, UI라고 사용자 기반 디자인을 어플이나 웹을 만드는 직무를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학과는 시각 디자인이랑 산업 디자인을 같이 전공을 하고 있어서 3D 쪽으로도 진학이 가능해서 3D 모델링 분야도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품 디자이너를 알려드릴 건데요. 산업 디자이너는 자동차, 가전명품, 스포츠용품, IT 기기 등 여러 산업에 쓰이는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모델링의 혼을 작업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선배님들은 혹시 일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우선 작업을 하다가 작업물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팀 프로젝트를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중갑도 있긴 한데 개인의 취향도 조금씩 반영돼서 각자의 그 취향을 조절하면서 은근히 그런 사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 선배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실 거는 어떤 거예요? 오늘은 아티스트 포스터 제작 및 커닝 맞추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커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글자의 자간이 뭔지는 아세요? 네. 네. 네, 글자 사이의 간격인데 네. 그거는 활자 모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글자 배열에 고정된 수치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커닝은 활자 모양에 따라서 간격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정을 하는 거를 커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포스터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마이클 요한슨이라는 오브제 아티스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작업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모 사각형 또 알록달록 네 맞아요. 이렇게 색깔별로 딱딱하고 딱딱 그 크기에 맞추는 그런 게 이제 그거를 포스터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모네모에다가
색깔 딱딱딱딱 하는 오늘 그 작업을 해볼 거예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아티스트 포스터를 지금 체험해볼 건데 특정 아티스트를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렇게 스타일이 강한 세 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장씩 준비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자르고 저기에 또 가져온 다른 소스들을 잘라서 각자 한 장의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얘네를 보면 어떤 일관성 같은 게 있는지. 그림과 글자가 네. 약간 배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또 편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곳에 중앙에 모여져. 맞아요. 이게 겹쳐 있다는 특징이랑 그 그래픽이랑 글자가 겹쳐 있다는 게 좀 강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느끼셨던 것들을 이 중에 원하는 색상 하나씩 고르셔서 만들어 볼 거예요. 다 자르셨으면 이제 풀로 붙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래픽 작업이고 아까 배웠던 커닝 기억나시죠? 그걸로 네. 본인 이니셜을 한번 여기 있는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글자에 어떤 걸 신경 쓰면서 붙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커닝 한번 맞춰보라 했잖아요. 셋 중에 누구의 커닝이 가장 안정적인가? 정하셨어요? 네. 저는 이분. 오? 네. 오? 오? 이해주시는요? 바꾸지 말고. 오. 저는요? 네, 이제 제가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산업 디자이너는 그 시각 디자이너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쇄물이랑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형태를 만들고 이러한 그 마우스처럼 직접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입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해보게 될 제품은 그 화장품 분야에서 앰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제가 주신 사진 이미지 넣으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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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을 눌러서 E를 누른 다음에 Z를 눌러서 Z축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인데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이 면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진처럼 이 형태만 간단하게 만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이 높이만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보시면은 병 몸통이랑 병 머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탭을 꺼서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나와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다시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드셨으면은 이제 다시 탭을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시킨 다음에 병 머리에 맞게 다시 익스트루드 스케일, 익스트루드 스케일 하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델링이 각직이 끝났으면은 이제 베벨을 줘야 될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요. 네? 뭐요? 이제 베벨이 뭐냐 라고 하면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가 조금 투박해 보이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걸 조금 베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사라졌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처음부터 할까요? 예? 자, 이제 모델링 다 끝났을까요? 네. 네. 네, 이제 렌더링이라는 걸 해볼 텐데 렌더링은 이제 뭐냐? 저희가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덩어리를 이제 현실감 있게 혹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Z를 눌러서 렌더리드로 가보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걸.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턴 첫 출근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각 디자이너로서 일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막 잘라보고 이런 거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선배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도 오랜만에 약간 미술 시간에 약간 가위질하고 풀칠하는 거 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저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돼서 선배님들 앞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산업 디자이너로 일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컴퓨터랑 거리가 좀 멀어서 맥보트 쓰는 것밖에 안 했는데, 오늘 제 손으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는 사실에 좀 너무 뿌듯하고, 저도 이제 곧 광고계에 발을 들여서 연봉 10억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제 디자인 보셨어요? 아, 잘하시던데요? 아, 근데 저도 하는 디자인하죠. 아, 좀 잘하시던데. 저희 입사 동기니까 앞으로 같이 일 잘해봐요. 네,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해보자. 네. 선배님도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니까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시다. 저 휴대폰 낮춰온 것 같아요. 아, 같이 올라갔다 올까요? 아, 네. 네. 아, 네. 아,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연봉 10억? 아, 그냥 받겠는데? 너무 자신감 뽀이네요. 와, 좋겠다. 오늘 인턴분들 면접 어떻게 붙었지? 아, 그니까 우리 회사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좀 아닌 것 같아.